어차피 우승은 룰라바이. 어차피 우승은 룰라바이. 어차피 저건 룰라바이. 내 꿈에 나왔던 거잖아. 우승은 룰라바이. 무슨 생각으로 사람들의 꿈에 나타난 거냐? 해설자가 방송에서 내가 태풍팀보다 한참 부족하다고 망신을 주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? 나는 그런 하찮은 복수를 하라고 맴돌 안테나를 준 게 아니다. 당장 원래대로 돌려놔. 그치만 정신 차려라 룰라바이. 네가 할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승하는 거야. 그게 아니면 전속 모델은커녕 쫓겨날 줄 알아. 걱정 마세요.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태풍 팀만은 꼭 이길 테니까. 우승은 룰라바이. 어차피 우승은 룰라바이. 어차피 우승은 룰라바이. 난 너의 에너지. 에틀론 태풍 슛! 태풍 슛! 태풍 슛 장난 아니다. 다음 경기는 이걸로 이기는 걸로. 좋아. 이제 룰라바이 팀만 잡고 바로 결승이야. 자, 한 번 더. 참 오래도 자는군. 이제 일어날 시간이에요. 아무도 모를 거야. 어? 뭐야? 여긴 어디지? 잘 잤어요? 날이 어두워졌으니 친구들이랑 가족들에게 잘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. 다들 걱정할 텐데. 내 휴대폰! 여신님! 헤일, 나는 잘 있다. 걱정 말아라. 독인! 이건 아저씨 말투 같잖아요. 여신님! 제가 할게요. 어? 수리네? 며칠 공부하느라 친구네서 지낼 건데 휴대폰 좀 꺼놓을 거야. 중계순 꼭 이겨. 파팅! 하트! 뿅뿅뿅뿅뿅! 뭐야? 수리가 아무 일도 없대. 연습하자, 연습! 그래. 아무 일도 없는데 문자는 왜 보냈지? 갑죽갑죽. 수리 어머니께도 보내드려야지. 이제 아무도 수리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테니 난 다음 경기만 준비하면 되겠네요. 넌 우리 태풍팀에겐 절대 이길 수 없어. 사람들을 잠재워도 에슬론들은 피구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. 솔직히 원래 경기 때 보고 좀 놀라긴 했죠. 그럼 어떡하나. 아, 경기에 못 나오게 다 망가뜨리면 되겠다. 그쵸? 뭐? 독인 계기는 할 일이 있으니 따라오세요. 네! 우와, 미션이다! 너희들, 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? 친친의 상태만 좋으면 직접 가서 놈들을 부숴놓을 텐데. 여신님! 풍선껌 사왔어요! 아, 잘했어요. 이제 어떡해요? 다 씹으세요. 네? 아침 햇살은 따뜻해. 중결승 준비도 완벽해. 강풍, 난 잠깐 저기 춘배 아저씨네 들렀다 올게. 왜? 우리 연습해야 하는데. 수리한테 혹시 연락 왔나 해서. 그럼 우린 연습장 가고 있을게. 응, 금방 따라가지. 헤일, 어디 아파? 응? 아니. 그럼 고민 있어? 아니. 또 나타났어? 오늘은 혼자잖아. 일단 변신부터. 에슬론, 알파, 베타, 세타, 도네이도, 로켓, 트랜스포메이션! 트랜스포메이션! 에슬론, 도네이도, 유턴, 슛! 유턴, 슛! 야, 이게 뭐야? 도네이도, 괜찮아? 근데 끌적거려. 저 녀석이! 에슬론, 베타! 불꽃 전차! 불꽃 전차! 쫓아가자!
나 온다. 준비해. 알았어. 베타! 헤일, 앞이 안 보여. 어? 알파, 베타! 트랜스포메이션! 어? 이게 뭐야? 껌이야. 그래. 껌이다! 혹시 수리 여기 왔었나요? 아님 연락이라도? 아니, 왜? 수리한테 무슨 일 있나? 아니요. 얼마 전에 수리한테 아무 일도 없다고 연락이 오긴 왔는데요. 그런데? 아니에요. 혹시 수리 여기 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. 예슬론 알파! 강자포! 강자포! 예슬론 로켓! 셔플 펀치! 셔플 펀치! 아, 너무 많아. 이거 안 떨어져.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? 강풍. 잘했어. 이게 무슨 일이야?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합체하자. 그래. 에슬로 마지막 씬. 인티그레이션. 인티그레이션. 저놈들은 당하지도 못하면서 왜 괜한 짓을 했지? 그러게, 괜한 껌만 낭비하고. 근데 나 상태가 이상해. 네. 끈적끈적해. 껌이다 껌. 이거 꽤 많은데. 심하네. 속까지 다 들어갔어. 떼도 떼도 끝이 없군. 다들 미안. 내가 더 일찍 와서 합체를 했어야 하는데. 아니야, 다 같이 껌에 묻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좋은 타이밍이었어. 근데 헤일, 수리한테선 연락 없었어. 통신을 꺼놨던데. 수리! 잘 있을 거야. 공부하느라 꺼놓는데 써. 빨리 껌이나 떼자. 헤일! 나한테 다시 껌을 묻히려는 거야. 어? 흠, 이 정도 했으면 경계에 못 나오겠지? 어머, 수리. 소용없어요. 이미 봤겠지만 여긴 한쪽은 산이고 나머진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절벽이에요. 도망가는 건 무리라고요. 그래.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. 어제 같이 이야기하던 사람은 누구야? 탄자 에너지에서 이런 일들을 시키고 있는 거야?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거야? 얌전히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었네요.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? 이렇게까지 해서 경기에서 이기면 너희가 얻는 게 뭐지? 트로피? 명예? 상금? 사랑이죠. 뭐? 사랑? 그게 무슨 말이야? 아, 그거 알아요? 수리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. 그것만 아니었다면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. 결국 다는 못 뗐네. 자, 이제 경기장으로 가볼까? 강풍아, 발카는? 어디 좀 들렀다 경기장으로 온다고 했어. 수리는 연락도 안 받고 어딜 간 거지? 이건 수리의 맷집?